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4년 만에 다시 찾은 미국 최대 음악축제 코첼라 밸리 앤 아츠 페스티벌에서 간판 출연자인 헤드라이너로 나섰습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코첼라 무대 마지막 출연자로 등장해 1시간 반 동안 18곡의 히트곡을 잇따라 열창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 음악 축제에 블랙핑크는 K-POP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화제를 모은 바가 있는데요. 멤버들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악 축제 헤드라이너로 나서게 됐다며 꿈이 이뤄진 순간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블랙핑크는 한국의 멋도 알렸는데요. 한옥의 석가래와 단청을 엿볼 수 있는 무대, 한복을 연상케 하는 의상과 부채춤까지 선보였습니다. 현장에 12만 명의 관객들은 열렬한 환호로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습니다.